라던가. 저도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. 탑을 빨리 밀고 싶긴 한데. 케넨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. 제가 보기엔 바이 탑인 것 같아요, 지금. 뭐가 근 거예요? 케넨이 너무 앞에서 나오고 있어요. 뭐 바이는 계속 안 보이고 있고. 카라딘도. 와, 왔었네, 다. 이야. 사실 이런 심리로 읽는 게 중요하죠. 땡기네요, 근데. 아, 밑에. 저기, 잘라온데? 어? 아, 그렇구나. 아, 이거. 아, 죽긴 않았네. 카라딘이. 아. 물리면 안 되는데. 아, 난전 구도 되니까. 어우, 저거. 아! 죽었다! 쿼드라. 매장이네. 펜타 설마? 아니구나. 이야. 와, 카드 너무 컸네요. 탱커가 없는 것 때문에. 탱커가 없는 게 지금 큰가요? 네. 그럼 탱커가 먼저 들어와서 CR 맞아주면 CR 봐줘야 되는데 걔는 물려도 안 죽으니까 지금 다 조합상으로 모두 다 몸이 물렁해서 뭐 근데 그렇게 막 크게 뒤지는 건 아니에요? 시야 장악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서로. 네. 어우, 카사딘 딜. 이제 체력 반 빠지네. 아이고. 이 질로야 다행이네. 폭킹 몇 대 맞춰놓고 한타해도 쉽지가 않겠다 이거는. 돌렸다. 아 제가. 제가 아 잘못 쳐가지고. 됐고. 어? 지금 좋은데 그래도? 돈 빼고. 아프지 않다. 그래브즈 나이스 샷! 오! 좋아 베인만 어떻게 좀 잡죠 베인 잡죠? 예. 야 나이스 샷! 바이가 궁을 니달랜드 써가지고 포기하지 않고. 오! 여기서 뭐 큐! 야 전멸! 이야! 바텀 밀어야 돼요. 큐 일부러 늦게 쓴 거예요? 네? 큐 일부러 늦게 쓴 거예요? 어떤 큐요? 창! 마지막에 전멸 본 다음에 쓰지 않았었나? 아 네. 이야 빨라가지고 캐넨도 센스 플레이 한 건데. 너무 슬프겠다. 약간 무아지경이야 지금. 갑자기 1, 2부에는 너무 귀여우시다 말했는데 이제 부러워졌어요. 집중을 엄청 해요. 여기서 이 정도 집중력 보이지 않으면은 마우스패드 파는 게 낫습니다. 그쵸. 도게임을 꿈꾸는 여러분, 지금이라도 연락 주세요. 인생은 이지선다예요. 패기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프로게임을 저 정도 하든가, 아니면 나와 같이 마우스패드 팔든가. 그렇죠.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더 선택지가 있습니다. 사는 거죠.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네. 어차피 고 선생님이 캐리할 거기 때문에 3부고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왜 프로게이머라고 왜 마우스패드를 사겠습니까? 돈 때문이죠. 그렇죠.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? 지금 마우스패드를 사시면 그렇죠. 4,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.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4,000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. 양자택일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마우스패드를 사세요. 빨간 장이냐 파란 장이냐 고민하지 마세요. 여러분에게는 나이스 캠프가 친절하게도 선택지 하나 더 드립니다. 아이가 니다기를 먹었어요 또. 아, 창 맞췄어요! 샷! 그래도 카사딘이 좀 괴롭긴 하네요. 여전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. 카사딘 딜이 니달랜드 얼마나 나오려나? 지금은 선생님 높지 않을까요? 성비, 아니 총딜이 아니라. 오 성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덜 들어오겠죠? 그런가?
야, 자신감. 순서가 이렇게 맞는 것 같다, 편서. 네? 매치업으로 눈에 점화 걸고 은교로 눈에 정화 딱 하고 다시. 근데 이게 순서가 맨날 은교로 눈이 싹 정화됐어. 그 다음에 매치업으로 하니까 이야, 야골리. 이제 카사드니 쑥 와서 와 그만. 이 정도면 야골리도 짜증나죠. 스틸로 했나? 캐네죠. 눌리겠다. 거리 유지 엄청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고요. 어? 어? 어 카사드니 왔다 갔다, 갔다 해요. 봤는데? 근데 바나 그래도 확실히 떨리긴 떨린다. 어, 안 돼. 미치버리기. 아, 아! 안 맞았나? 네, 안 맞았어. 안 맞았겠죠? 나이스샷. 어, 베인. 옆구리에서 그레이브즈, 그레이브즈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창각. 아, 아깝샷. 아, 구른 것 같죠? 어, 저 그 아니 그래비 상태가 아유 진짜. 아우 살았다.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즈. 여기 숨 막히는데. 어, 우리 진짜 잘 빠지고 있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숨 막힌다. 자, 데스케이 가지 안 나와서. 어. 데스케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. 팔고? 네, 아니요 지금 나와요. 아, 땅에 유나. 와, 엄청 오래 싸웠어요 진짜. 장난 아니에요. 바나나 이런 거 꼭 다 꼭까지. 아이고. 와, 좋다. 어떻게 안 죽어. 일본링 잘 들어. 일본링 잘 들어. 아, 그래도 지금 약간. 아, 캐넨. 이즈리얼. 어? 아. 가위가 좀. 아, 아깝다. 벤 너무 쌩쌩해요. 욕심이 안 붙네요. 바로 발언 방어 준비하고 만화 채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뛰어야 될 정도로 엄청 급박하네요. 네. 근데 아까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막 그 우물에서 끝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막 가고 그러더라고. 이야. 와. 이게 E가 AP 받음이라 가지고 그래? 응. 이렇게 미녀 막 신나게 오는 거 보니까 하고 싶다 또. 저 기가 얇아가지고 재밌어 보여. 아, 잘렸다. 아, 저기 저런 자르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네요. 조합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이거. 파삭? 오우 무서워. 타이 아직은 안 했네요. 그래도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? 베인이 보시에요. 모르죠? 맞았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어, 그래보지 빨리 보기 잘못했어. 안댕! 아이고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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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의 힘! 힐의 힘, 힐의 힘! 힐의 힘, 힐의 힘! 이거 버튼, 아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건 뭐야, 지금? 우와! 어메! 아, 세다. 이게 카사된 중에 확정 CC가 있어야 되는데. 누군가 맞긴 맞았는데. 자이나 말고는 지금 확정 CC가 없어가지고. 뭐하는데 이렇게 컸지? 카사딘이 날뛰기 좋은 조합이죠. 조합 자체가 20 스테이라서 지금 다 버틸 레가 없긴 한데. 와, 우와 딜 봐. 힘의 파동이 천이 들어오네. 이럴 때는 와드가 중요하다. 아, 뭔가 잘라 먹을 수 있는 게. 만약 저희가 바위를 가져왔다면 되게 편했을 텐데. 여러분 블라인드 픽에서 이블린보단 바위. 지금 뱅기가 이블린하고 있잖아요. 그렇네요. 이렇게 솔랭이에서 깨달음을 얻고 미래와 과거가 바뀐 것 같지만 아무튼 바론 끝난 건가?
아니요, 아직 안 먹었어요. 여기 시야 먹고. 어, 여기 박지 않았나? 아까 위로 그냥 와댔었어, 부시 말고. 아, 좀 더 오른쪽인 것 같아요. 여기 긴장되냐, 형이가. 바다 한 번 더. 와, 눈썹으로 싹 통화시 치는 느낌 뭔지 알지? 와. 어우, 무서워. 메라랑 경기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. 메라 블리츠랑 상대로 하면은. 상대로 하면? 어. 한 번 잡히면 그냥 게임 끝난다, 내가. 못 가요, 못 가요, 시야가. 블리츠도 있어가지고. 아, 이게 시야 때문에. 어, 어, 아, 궁이라도, 궁이라도, 아. 이야, 먹었다! 이야! 이야, 베이비! 어, 괜찮은, 괜찮아. 아, 스턴이 딱 터졌네. 둘이 같이 오는 건 너무 답이 없다. 가자! 아, 아, 이건 그래도. 아군이 당했어. 아, 자이라 궁이라도 깔았으면 어, 진짜. 어? 괜찮았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 알았을 때 못 먹게 하고. 가정도 어디에요? 근데 좀 네 명이 죽긴 했는데. 진짜 궁 아깝다. 아, 멘탈 컨트롤. 아. 막 싸우면 님들 썸머 했잖아요. 힘내죠. 먹일까? 역시 무슨 청수가 더 긴장되지 보고 있는데. 어, 이길 것 같아. 차이도 거의 많이 안 나지 않나요? 좀 나죠? 되게 많이 나? 지금 서로 아주, 상태가 비슷해도 아주 크진 않아도 저희가 조합이 더 좋아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딜이 케멘한테 폭발적으로 안 막히는. 와, 어우, 저 먼저 어떻게 있는데. 해야 되는데. 어, 이거 싸우나 그냥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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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이라가 블리츠 옆에서 발 끝났다, 끝났다. 나이스. 이거 좋은데요? 좋아. 괜찮은데? 따로 가다가 이제. 아, 시야가 없어가지고 이게. 저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. 아, 다 왔다. 싸먹히는 분위기인데 점점 캐넨 오면서. 어, 캐넨 체력 많이 뺐다. 나이스. 야, 이거 그래브 센스, 그래브 센스 진짜 훅 눌렀어요 바로. 용네. 아우, 떨려. 내가 보고 있는데 미치겠어 지금. 카다딘 위쪽, 뒤쪽. 일단은 네. 이득 좀 봤어요 그래도. 이런 점 한타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. 진짜 무슨 도망다니면서 전원이 같이 한 몸처럼 막 카이팅하고 어, 왔다 갔다 하는데. 그 깔긴 깔았는데. 와, 그냥 야. 앞으로 1.4. 아, 아, 아까시야. 전멸한 것 같아. 오, 카사디 군다! 오, 바로 또 마음 좋아요. 오, 낚았다, 낚았다, 낚았다! 어, 여기. 카사디 낚았다! 아우! 미치겠다. 진짜. 이몸이 길을 안내해. 와. 캐넨궁이 문제인데, 그러면. 아까 궁 못 쓰고 죽었잖아요, 캐넨. 응. 쓰려고 딱! 응. 들어오면서 죽었죠, 무거운 생제. 먹잇감을 찾아서. 바이도 궁이 있을 거고 아마.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자이라 궁도 없고. 기껏해야 불을 뺏어야 될 것 같아요. 아. 지금 다 빠지고. 아, 안 돼요 이즈님. 그래서 2 한번 시간 지나서 원코 만나려나? 저도 16 찍어서 지금 죽긴 해요. 데이는 보.
진짜 보고 다 지금 다 방청객들하고 방청객들하고 집중했어. 우리도 막 집중해가지고 지금 네, 니달리의 숨막히는 뒤태점 JPG. 와 뭐 너무 수준 높다 진짜로. 어머나 아 됐다. 아 캐는 못 잡았다. 좋냐 정준 있나? 자이라 궁으로 캐는 마무리. 아, 잡고 잡았어. 그래보자 그래보자. 아 근데 이거 화단에 이렇게 막교연이 막교연 2대2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딱 맞췄어. 이게 베인이 없이 싸웠죠? 아 뭐 이렇게 옆구리 베인 베인 났다 베인 났다. 아 이블린 공을 베인이 안 맞았네. 와 오 자이라 숨을 막아서 살았다. 오 숨 막았으면 아아 여기서 또 또 덧배 덧배 덧 아 아깝다. 너무 잘 싸운다. 보이드 나왔어 그래도. 포탄이 파괴되었습니다. 와 이걸 무슨 뭐 말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 조용히 하세요. 게임 보신 것 같아. 아 그리고 니달리 하실 때 니달리는 선픽으로 먹는 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. 카운터가 딱 이 캐릭의 특성이 컨셉이 특이한 만큼 카운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니달리를 막픽으로 먹고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그런 편이 좀 좋긴 해요. 팀도 좀 맞춰주고 네 일단 상대방이 카운터픽만 안 나오면 니달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. 니달리가 기동성이 좋은 대신에 기동성이 좋은 애들한테 약해요. 아, 본인도 좋지만 네 거기서 따라잡히는 애들한테는 약하다. 지금 경기에선 카사딘 나이스 샷. 어메 우와 무슨 아 이게 아쉽게 창이 쿨이라 가지고 내가 이끌어주지. 어 무서워. 나이스 되게 잘 버텨. 캐는 못 오죠 이러면. 혹시 어, 어 스치고 생각보다 이즈가 날 가둬둘 순 없어. 갔네요 집에. 어 아니네 무빙을 피한 거구나. 어? 이거 싸우나? 어? 어? 뭐니? 이분은 노공? 그래! 안 돼! 아 이거 한번 끌려. 어? 근데 녹였어요 녹였어요 다 녹였어. 카사딘! 카사딘! 아 근데 이거 아군이 변했습니다. 오 딜 너무 아픈데 이거. 아 진짜 아깝다. 다음 템은 킥실버요. 순정 10D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합 자체가 다 스키시 하니까는 블리츠 서폿이 한타 때도 존재감이 엄청 좋네. 아 바로 뭐 아, 베인이 죽어서 안 먹겠구나. 네, 베인이 죽어서 안 먹을 거예요 일단. 아, 베인 없고 캐는도 체력 낮았고. 소수의 염청교 브라더스 팬분들이 게임이 이렇게 길어지냐고. 아, 나 너무 지금 긴장 너무 돼요. 보고 있는 내가 막 하고 있는 것 같다. 끊을 길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거. 카사딘이 왜 이렇게 그런데 막 튼튼하지? 카사딘 잡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애초에. 잡기 힘든 그래요? 조합이에요. 네. 화정 CC가 없잖아요. 오! 와, 오! 무서웠다 진짜 이거. 맹렬한 성장 아니었으면 브리치 전멸은 없으니까. 어디? 아니네. 어 어디야 그럼 어디야 그럼 어디야. 어, 저기 없으면 어디야. 더 무서워 그게. 그러네. 오 저기야 저기. 오 시야가 없어가지고
어 미치겠네 진짜. 치아를 다 박으러 가기도 뭐하잖아. 브리치 입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지금은. 그러니까 그래 했나? 트라이다. 아, 하고 있네 하고 있네. 아 막소사 아~ 빵야. 와 괜찮은데? 발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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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아 왜 이렇게 왜 잘 땡겨. 조합이 너무 좋아요. 하진이 넘어오겠다 옆으로. 기적? 베이만 끊으면 베이만 어떻게 끊으면 그래도 아 큐가 안 맞았어. 아 큐가 안 맞았어. 아이고 애물이네. 나야 애물이. 아 이야 다 잘하네요. 다 잘하니까 결국에는 조합의 저. 힘이 확실히 잘하네요. 예. 그럼 KT A가 못해서 서버 탈락한 게 아니에요. 아, 못해서 탈락한 거긴 해요. 미안. 괜찮아요. 아 근데 시청자분들 다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그냥.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. 아직 안 끝났네요. 픽벤은 어떤 편이야? 본인이 많이 주도하는 편이야 아니면은? 픽벤은 보통 같이 하는 편이죠. 그러니까 그 비중이나 그... 뭐 이런 거 자체가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? 네 의견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내는 편이고. 것 같은데. 어 온다. 바위는 좀 먼데 이지 분이 더 머네요. 내가 이끌어줘. 아 시야 차이가 너무 나니까는 포킹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어 예측 샷구. 어 실패. 나이스 전멸했다. 이게 어디요? 나이스. 아 근데 베인한테도 체력이 반밖에 안 빠지면은 어 한 번 더 맞췄다. 저게 미드로 올, 올 이유는 없는데 옆구리에서 만나겠죠 아마? 네 여기서 뺐네요. 그럼 또 어디선가 낚시를 하고 있겠죠. 타블미네요. 몸대고 타블미네요 그럼. 근데 저기 베인 지금, 체력이 지금이 기회 같은데? 채웠지 않을까? 다 채웠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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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아 잘 나가 공공 아 침묵이 진짜 궁은 깔았는데 아 한타이 늦게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 길어요. 아 바이한테 물렸고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이걸 설마 여기서 아 근데 아 캐런이 없던 거라서 아우 죽었다. 아아 잘해요. 다 잘하네. 진짜. 잘했어요. 와 진짜. 뱀핑의 중요성. 아 아쉽다. 아쉽네 아쉬워요. 아 이제 집중해서 했는데. 저 같이 팔까? 그쵸. 오늘 몇 개 오늘 몇 개 파면 되나요? 아, 태세 태세 전환. 바로 거북이 폼으로. 아 잘했어요. 여러분 박수 한번. 야 본인도 엄청 집중해가지고. 제가 아무리 집중해도 네. 이 마우스 패드 안 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좀 못 믿어서 한번 빼고 게임을 해봤거든요. 아~ 근데 아 역시 집중, 이걸 그러니까 안 쓰면 실험을 해본 거죠. 마우스 패드를 안 그렇죠. 쓰고 집중을 하는 걸 해봤지만은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. 그렇죠. 하지만 여러분 5,000원으로 마우스 패드를 빌려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제닉스로 여러분의 집중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. 네. 마우스 패드의 힘으로. 그렇죠. 네 인간으로 검증됐습니다. 마지막 그 네. 요만큼. 마우스 패드로 채울 수 있습니다. 지금 진짜 인가...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네. 홈페이지에서 예, 배너를 누르고 네. 가시면 네.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. 와 이런 거 한 번 하면 막 기운이 쭉 빠지지 않아요? 아 근데 아, 진짜 잘했는데 형님도 잘하고 오늘 몇 개 파면 돼요? 이거 정말 좋고요. 막내이 허블락에 추천하는 네네네 2월 상품 네. 아닌가요? 아니 아니죠 아니죠 신상입니다. 신상입니다. 네네 사시면 어 천 개 하나꼴로 막눈에
사인도 들어있고. 아 사인도 들어있고. 네. 네. 뭐 천 개 다 한꺼번에 천 개 사서 체크해보진 않겠죠. 그렇죠. 그러진 않을 거니까 보고. 예. 천 개 사면은 여러분 4천 원씩 천 개. 그렇죠. 400만 원. 400만 원 플러스 막눈 사인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렇죠. 우와. 말도 안 돼. 400만 원도 벌고 막눈 사인도 얻고. 어머 대박. 와, 와. 둘이 합쳐 천만 원 여러분 지금. 아 이게... 조합. 그러면 조합에서 내 챔프를 바꿀 수 있다면 방금 전 조합에서 제 챔피언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근데 일단 미드 그냥 제가 이니시 걸 수 있는 이지럴 그 뭐냐 쉔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. 그냥 쉔 같은 거. 네, 싸운 걸 아주 물어버릴 수 있거나 쉔을 하면 그나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. 지금은... 왜냐하면 또 쉔 이블링이라서 이제 홈도 엄청 좋거든요. 이제 캔도 많이 딸 수 있고. 그래서 아무래도 역시 니달리 빨리 먹으면 안 됐었는데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합을 안 바꿨어도 제가 이 마우스 패드를 썼다면. 그렇죠, 여러분. 그렇죠. 니달리 대신 태소로 이 마우스 패드를 픽했다면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여러분. 태수로가 잘못했네. 뱀픽의 중요성이 요새는 한 70%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. 네. 하지만 그 70% 사실은 마우스패드의 중요성을 그렇죠. 뺀 거죠. 그렇죠. 소환사람 그거 알고 계시나요? 태수로 마우스패드를 쓰는 소환사들은 쓰지 않는 소환사들보다 네, 네. 평균 28% 더 승률이 좋다고 네. 합니다. 김동준 해설도 저랑 의견이 비슷하더라고요. 이제는 마우스패드의 선택이 승리의 약 60%를 차지한다. 뱀픽은 한 20%. 그렇네요. 믿고 믿어야 되는 또 김동준 해설의 얘기니까요. 롤드컵에서 방심하면 안 돼요. 뭐 C9이나 네. 아니면 우리가 무시했던 어디 저기 뭐 동남아의 팀이 태수로 마우스패드를 쓰고 있다. 이거 수출 금지시켜야 돼요. 네, 일단 우리 롤드컵 7월 때까지 그 수출 금지. 이거 일종의 약물이야. 아 제가 거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물 금지, 복용 금지, 약물 금지. 아 나라 얘기해야 돼 이거. 티피에서 안돼. 작년에 근데 떨어졌어. 그니까 이제 좀 컸다고 바꾼 거지 스폰서를.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역 대표 선발도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여러분 힘내세요. 선배님 힘내세요. 저 정말 게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시즌 4 우승 막는 네? 그 외에는 옆에 판매원들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. 네. 마지막으로 네. 질문 네. 몇 개 그럼 더 좀 네.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? 일단 특포 상향으로 인한 잭스 이렐리아 부활 가능성 이것도 아까 뭐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데 이렐은 그럼 잭스는 어떻다 지금? 이렐은 일단 많이 안 쓰이던 이유가 쉔자크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챔피언들이 이제 이렐리아 W가 트루 데미지라서 좋은데 체력 게이 네 체력 게이 게레이드 상대로 좋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실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트레이닝 포스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렐은 약간 떨어지면 잭스는 확실히 올라왔다. 네 그럼 그거랑 저도 마침 궁금한데 솔랭 탑 챔피언 중에 지금 꿀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달 아니 지금 범용적으로는 네. 아무래도 걔 쉔자크가 좋은 것 같아요. 쉔자크. 왜냐면 일단 원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코르키아 정말 좋거든요. 트포 때문에. 네. 근데 탑 같은 경우는 사실 하향 평준화를 당해서 딱히 뭐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라프는 하지 마세요. 올라프 리메이크 뭐 된다니까는 네. 그때 기대를 해봐야겠죠. 기대를 봐야겠죠. 저번에 나진 나그네님 은밀한 교습 때 탑 리븐 하셨는데 하셨었죠? 네, 신성의검 신성의검 리븐 아 정말요? 네. 네. 본인 잘 기억 못하는 스타일 아 네 신성의검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지에다 딴 걸로 기억하는데 좋냐고 물어보시네요. 네? 신성의검 리븐 좋냐 근데 저 그때 그냥 게임 반쯤 포기한 상태로 와가지고 아니 제드가 들경화 하더라고요. 제가 신성의검 드니까 제드님 막 들경화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쩌지 하고 그냥 신성의검 스택 키고 그냥 때려갔는데 죽더라고요. 그냥 뭐가 사라지는 네 리븐 자체는 어때요? 리븐 자체 이번에 패치되긴 했는데 요새 메타가 탑은 탱커 아직까지 좋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좀 한계가 아직도 있다? 대회에서는 좀 보기는 좀 힘들겠네요. 네 이번 윈터 시즌의 경기당 평균 다이브는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고 김태형님이 정말 팬이라고 특이한 거 평균 다이브 아. 윈터 시즌에 평균 다이브까지 계산해줘야 돼. 그러니까. 그냥, 다이브 관율 뭐 이렇게. 그냥 다음 인터 때도 제가 KDA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KDA보다 MVP가 꿀이니까. 그렇죠. KDA 해봤자 200만 원이잖아요. 그렇죠. MVP 1000만 원이고. 아 그러네. 그렇죠. 1000만 원이면 이 마우스 패드를 몇 개 사는 겁니까?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마우스 패드를 갖다가 여러 개를 사면은 곱하기 4천 원을 또 벌어요. 그렇죠. 말도 안 돼. 세상에. 정말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나는 왜 여기서 이거 팔고 있는 거지? 롤챔에서 스폰서를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. 자본금만 있으면 돼. 맞아. 그렇습니까 여러분. 시작이 그게 중요하네.
아. 5,000원이 없어서 이걸 팔고 그러니까. 있네. 여러분 5,000원 있으시나요? 아. 사시면 돼요. 아, 그 종잣돈 5,000원이 없어서 말이야. 아, 내가 챔스 스폰할 수 있었는데. 평소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. 아, 근데요. 네. 세상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왜 갑자기 뜬금없이? 네, 아니 오늘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 그래도 이렇게 지금 23살 강훈 네. 선수 깜짝 놀랄까 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. 저번 주 아니 저 옆에 판매전사 광석이를 보고 느낀 점이 뭔지. 일단 네. 제가 프로게이머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다시 눈빛 전의를 상실해주셨고 정말 저는 이 직업으로 게임을 해서 명문구단 KT에서 게임 한다는 게 정말 정말로 상대적인 자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네요. 팀에 대한 자부심까지. 아, 그렇죠. 아, 네, 여러분. 저희도 정말 좋은 일 여러 번 하는데요. 레스 게임 TV는 프로 게이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맞습니다. 저희 자리에서 힘내세요. 이것도 이제 좀 사사로운 질문인데요. 어. KT 제로는 얼마나 오타쿠인지, 강키보다도 오타쿠인지. 강키님이 얼마나 오타쿠죠? 일단 그걸 알아야 돼. 그걸 나 잘 모른다는 기준하에 그러면은 제로에 대해서. 제로가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그래요? 아니요, 한제로 하죠 일단. 뭐 소련 갈등에 일본 노래 듣는 정도? 아. 주로 듣는 거? 그럼 막 원어민 수준으로 되고? 딱히 아 근데 들어본 기회는 없어가지고 한덕후 말투가 같다고 나오진 않나 보네요? 그렇지 않다는. 막 혼자 평소엔 잘 키내지 않는 타입? 솔킬 타인 다음에 극적 말인 거 맞죠. 다행이네요. 저는 영어 중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 어땠어요? 못 봤는데. 그래요? 네. 그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친구가 비교하자.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하는 게 슬랭 쪽이라서 약간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아따 씨발 그럼 쓰겄어. 이러고 막 약간 완전 비편주. 네. 네. 그런데 저는 완전 욕도 막 무의식으로 나오고 이러니까. 아, 영어 기준으로 그 그래서 영어니까. 되게 헬로 오 he is good 오 마이 갓 이러고 되게 그랬어요.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던지는 게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한 번씩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. 그렇네요. 네, 그러면서 로코가 대단하네요. 그렇네요. 계속 던지니까. 계속해서 이제 소소한 질문. 숙소 생활할 때 밥 보통 어떻게 뭐 먹냐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네요. KT의 밥 참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. 네, 구단 중에 최고의 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예를 하나 들어줘. 류의 성적이 그렇게 올랐잖아요. 네. 뭐 먹어야죠? 고기도 먹어야죠. 고기 전날에 한우도 먹고 결승 전날에도 한우를 먹었는데 우승했어도 한우 먹었을 텐데. 그래도 이진 감독님이 고기 먹이고 네, 일단 네. 네, 고기 맛있는 거 먹었고 국가대표 선발 정말 식비에 많이 투자할 하세요. 정말 좋고 식비 성적 비례 법칙. 네. 네, 와서 전 기쁘죠. 특별한 건 없고. 네. 네. 질문이 중복되는 것들 좀 재미 좀 참신하거나 그러니까.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막년수 팔 보면은 뭐가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. 아, 뭐라는 거예요, 이거? 라이즈 룬가목. 나중에 게임을 안 통하면 부스가 가지고 아쉽게 사정거리가 안 돼. 부스에서 부스까지 거리가 안 닿아요. 안 닿아요. 플래시스 한 장 걸어가도 그 전에 다 죽어요. 맞아요. 부스를 좀 좁혀야 되는데. 네. 이게 제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. 네. 뭐 최근에는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죠.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되게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. 왜냐면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열심히 한다, 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떠한 대회에서 제 인생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자존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팬분들이 이제 하는 말 하나하나까지 이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막 너무 모든 게 무섭고 싫고 그리고 지금 팀에도 막 불만족하고 막 살상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제 이유를 찾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변명거리를 찾는다고 하잖아요. 네. 계속 변명거리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심리적으로.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한번 계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진짜 지금 아무래도 랜턴으로 올라프나 하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믿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If I've lost confidence in myself, I have the universe against me 라고 너가 만약에 자신감을 잃는다면 이 세상에 전 우주, 즉
모든 게 너의 적이 될 거라고 말했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니까 되게 노예 노예 철학자인데 이제 다 이제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이제 흑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투쟁을 한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한테 딱 그때 와닿아가지고 계속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는데 저도 되게 많이 까먹거든요. 게임하다가 야 롤 재밌다 롤 하다가 열판 집에 짱만 해가지고 안해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계속 상기시키고 싶었어요. 전 그래서 멀티타투로 네 또 맨날 운동하고 샤워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보고. 전완근이 이쁘군. 아니요 뭐요? 네네네네네. 네 뭐 제가 무슨 말 했나요? 그럼요. 내가, 그러면서 계속 저를 상기시켜줄 만 괜찮으세요? 그거를 타투라 그런 거 좋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자기 스스로한테 불쌍한 거예요. 왜냐면 얼마나 스스로를 못 믿으면 이런 데다 새겨서까지 메멘토. 그렇죠. 근데 실제로 도움은 되고 있어요. 노트도 뭐 그런 걱정할 정도로. 그러면 당근도 여기다 반야신경 같은 거 새겨주자. 빡칠 때마다 보라고. 일단 오늘 왼팔에 지금 당근 타투 있으니까는 아마 오른팔에 다음 주쯤에 타투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. 프로게이머가 최고의 직업이다. 그리고 열심히 게임하면서. 그렇죠. 프로게이머 좀 힘들고 할 때마다 이걸 보면서 맞습니다. 맞아 그때 광석이 형이. 네.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전 우주로 가겠어요. 마찬가지로. 팬은 네. 팔지 말자. 그러면 안 돼서 지금 딱 팔려고 했는데. 그렇죠. 이거 완전 좋죠. 네네. 이 패드만 가지시면 또 여러분도 전 우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걸로. 여러분의 자존감. 그렇죠. 이걸로 세울 있죠. 수 있다는 거죠. 네. 랄프 왈도 막도즈니 왈. 이 패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. 그렇습니다. 5,000원. 9,900원짜리. 나중에 자서전에. 그렇죠. 네. 한 소절 솔릴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엔 저 지금 KT 3국 쪽에서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. 안 보시겠다는 날고 처음 보겠어요. 아, 안 보시겠죠. 네. 여러분 막는 선수가 바로 저희가 한 거죠. 이거는. 그렇죠. 완전히 게임만 한 거. 기회를 드릴게. KT 뭐 올레나 뭐 아무거나 뭐 했죠 그. KT 뭐 해야 될 거. 네. 리얼리 뭐 이런 거. 리얼리. 빠름 빠름 빠름. 네. LT 왓 올레. 요즘 워프 안 하잖아요. 그거 아니야? 네. 리얼이 됩니다. 네네. 됩니다. 요새 KT 심판 바꿔. 네 뭐예요? 이거 되게. 옛날 것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해봐봐. 빨리 해줘야죠, 이거. 두 배송 왔는데. 두 배송 막 이런 거. 아, 불러주셔야죠. 막문수가 왔는데.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그, 걔네. 케이팝스타 나왔던. 악동 뮤지션. 걔네가. 온라인. 오라이피. 올레. 로 깔끔하게. 네. 여러분. 케이티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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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패드도 많이 사요. 챙기면 아니야. 네. 바빠. 아우, 프로게이머 진짜 힘들다, 진짜. 네. 네.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네. 네.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희 이제 곧 인사를 드리고 네. 할인이 곧 끝나니까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만난 거 있지만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팬이라는 거랑 상관없이 네. 인간 막론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거는 미친 듯이 날뛰다가 한번 완전히 좌절을 했었고 전 그때 무너질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소드랑 다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승을 한번 하고 그런 힘들었던 건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아 이 친구는 될 친구다.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응원을 한다.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꼭 어떤 부활의 좀 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. 있습니다. 오늘 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방송 소감. 뭐 광석이 형이 이제 칭찬해 주셔서 네. 너무 고맙고요. 지금 파시는 마우스 패드 장사 정말 잘 되실 겁니다. 네. 저도 성공할 겁니다, 여러분. 네. 성공하실 겁니다. 아, 네. 그리고 농담이고 네. 이제 되게 기쁘네요. 방송을 할 때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게임할 때는 정말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성격도 많이 예민하고 지금 보시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제 평소에 말 많이 하고 독담도 하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오셔서 이렇게 존경하는 두 제 멘토자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. 이렇게 행복한 시간 나눠서 정말 기쁘고 아직은 네.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. 왜냐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안 했고 나태하게 살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뭐 골론즈랑 다른 게 없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 올 때는 제가 우승을 하거나 성공을 더해서 좋은 모습으로 올 테니까 뭐 제가 뭐 KT에 잘려서 이거 네. 패드 상품원으로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모습이든 네, 그렇죠. 이왕 다음에 오는 모습은 더 한결 나아지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 따끔하게 KT에 많이, 별 하나 네. 더 달고 그렇죠. 하나만 더 달고 그렇죠.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약간 부담되기도 해요.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
많은 잘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혹자는 막는 스포츠맨십 때문에 이제 쇼맨십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쇼맨십이라도 좋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팬분들 네 조만간에는 조만간에는 아 떨리네 조만간에는 네. 좋은 다이브와 함께 이 마우스패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야, 마지막까지 기승전 마우스패드로 네. 아름답게 네. 그래서 앞으로도 막노현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단순히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쇼맨십을 정상에서 보여주던 네. 막눈이 부활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그런 거에 또 더 힘내하는 타입이니까요. 막눈의 자존감을 팬 여러분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뭐 막눈 선수조차 즐기는 끝으로 다시 끝하면서 네. 마무리하는 걸로 기분 좋게 그렇죠. 그것도 이제는 막눈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응원이니까요. 네 여러분 막눈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끝! 네 진짜 이래 준 거예요. 자 저희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눈 KT 그리고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 끝!